안녕하세요. 마마진이에요. 오늘은 포르투갈어로 한국을 소개하는 이네스 씨를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네스입니다. 오늘은 수산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낙지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블락전골을 만들어 볼게요. 마마진스 키친에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종 모양 버튼을 눌러서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에 대해 알림을 받아보세요. 그럼 요리 시작해볼까요? 재료 소개할게요. 물에 다시마, 액젓을 넣고 국물을 만들게요. 키친타올로 핏물을 빼주세요. 한입 크기로 썰어줄게요. 간장, 다진 마늘, 맛술, 설탕, 후추, 참기름, 깨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소고기를 넣고 조물조물해서 재워주세요. 이네스씨 한번 해보실래요? 네. 몸을 잡고 손을 머리 속에다 넣어서 뒤집어. 잡아당기면 얘네들 떨어져요.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내장이지. 아. 이렇게 잡아당겨서 쭉 끝까지 당기면 아. 이렇게 눈 사이를 떼내고 그다음에 이제 아 입이에요? 입 가위집을 딱 줘서 이렇게 빼고 밀가루를 두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딱 주무르시면 붙어있던 이물질이 빠져나와요. 이 빨판 쪽이 특히 이물질이 많으니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면 웬만하면 다 빠져서 깨끗하죠? 낙지 머리는 3등분하고 다리는 10cm 길이로 좀 길게 썰어주세요. 붙어있는 다리도 4등분 해주세요. 양파는 5mm 두께로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표고는 밑둥을 자르고 3mm 두께로 썰어주세요. 당근은 6cm 길이로 준비해서 3mm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미나리는 줄기만 준비해서 6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쪽파는 6cm로 썰고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따로 담아주세요. 쑥갓은 이파리 부분으로 너무 길지 않게 준비해주세요. 홍고추는 3mm 두께로 어슷 썰어주시고 털어서 실을 제거해주세요. 풋고추도 동일하게 준비해주세요. 느타리는 손으로 한입 크기로 뜯어주세요. 굵은 것만 쪽내주시면 돼요. 밑둥 자른 팽이버섯도 한입 크기로 떼어주세요. 고기 재워둔 그릇에 표고를 넣고 무쳐주세요. 고춧가루, 간장, 생강즙, 설탕, 다진 마늘, 액젓, 깨, 참기름, 후추를 넣고 잘 섞어 낙지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낙지를 넣고 양념에 조물조물 해주세요. 너무 일찍 무치면 질겨지니까 넣기 바로 전에 해주세요. 전골 냄비에
쑥갓과 파의 초록 부분을 빼고 모든 재료를 마주복에 담아주세요. 국물을 가장자리로 살며시 부어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쑥갓과 파 초록 부분도 올려주세요. 불고기는 완전히 익기 전에 젓가락으로 풀어주세요. 안 그러면 완전히 익었을 때 고기들이 달라붙어서 드시기가 힘들어요. 오늘 만든 불낙전골 어떠셨나요? 맵게 무친 낙지와 달짝지근한 불고기를 넣고 함께 끓여서 맛이 깊고 풍부해요. 여럿이 모여서 함께 먹기에 정말 좋은 요리지요.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에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따라해 보셨다면 후기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